자, 이 뒤인 문제부터는 조금 이거 내용이 있으니까 빨리 그냥 찍고 넘어갈게요. 프래그멘트라는 단어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이 프래그매티즘이라는 게 여기 밑에는 지금 실용주의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게 프래그매틱이라는 단어로 프랙티스, 프랙티컬, 실용적인, 실질적인이라는 단어로 예전에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수능에. 근데 요즘 잘 안 나오는데 아무튼 실용주의자의 창시자이고 뭐 태어났고 뭐 아버지 뭐 그의 아버지인 벤자민은 뭐 아주 손꼽히는 리딩, 손꼽히는 수학자이며 오브 더 데이, 그 당시죠. 그 당대의 손꼽히는 수학자이며 막 이래요. 그 아들의 직접 그 발달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돼요. 이거 하에 under his direction, 그의 지도 하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대명사 추론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렇게 그의 지도 하에 찰스는 아들이죠. 대학 수준을 읽었습니다. 12살에. 이렇게 너무 앞서가는 거 좋지 않아. 그죠? 그 다음에 벤자민은 여기서의 워드는 used to입니다. 습관, 뭐뭐 하곤 했다. 그 아이를, 여기서 자기 아들이죠. 아들을 시험에 들게 했어요. 챌린지, 도전의식을 갖게끔 만들었죠. 뭘 가지고? 매우 복잡한 문제. 매우 복잡한 문제. 여기서도 역시 뭐뭐 하곤 했다라는 유유스도 투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가 most significant education came from his father. 그 아버지로부터 대부분의 교육을 배우긴 했지만 갔어요. 하버드를. 근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attend가 뭐뭐에 입학, 출석하다인데 타동사입니다. 여기다가 전치사 넣지 마세요. attend to 해버리면 어디어디에 집중하다가 되어버리잖아요. 어디어디에 집중하다, 관심 갖다, 뭐 시중 들다, 뭐 이런 단어가 되니까 여기는 어디어디에 입학하다 할 때는 attend 다음에 타동사를 쓰니까 전치사가 없어요. 어디어디에 진학을 했다. 하버드 대학에 했고 그 하버드 대학에서 where에서 in the university he received a bachelor를 땄다. 이게 학사란 뜻이죠. 학사. bachelor. 외워두세요. 원래는 이 bachelor가 총각이란 뜻입니다. 총각. 근데 우리가 degree. degree가 뭐죠? 학위죠. 학위를 말할 때 bachelor는 학사학위예요. 4년제.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학위가 bachelor죠. 그 다음이 뭐고? 그 다음이 master고. 석사. 그 다음이 PhD, doctor degree. 박사. 석사, 박사, 학사. 원래의 뜻은 총각이란 뜻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죠. 이제 문제점.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이지 못했다. 성공적이지 못했다. 왜냐면, 그가 placed in the lower quarter. 이 quarter는 4분의 1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4분의 1이 뜻이 아니고, 우리 아까 쿼터가 영영 뜻에서 쿼터가 나타내는 단어의 뜻이 뭐였죠? 아까 숙소라는 뜻도 있죠. 여기는 무슨 무리의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람들. 물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4분의 1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의 클래스의 낮은 무리 속에 속했다.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성적이 별로 안 좋았고 왜냐하면 그가 뭐 했기 때문에 이유가 부분적으로 남아 그가 scorn. 요거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 scorn. scorn이 뭐예요? 무시. 경멸, 무시, 뭐 무시하다. dismiss 같은 거 있잖아요. dismiss. 약간 좀 무시하는 거. 뭐를? 대학 즉 교수들을 무시했다. 여기 외워야겠죠? 불충분하다. qualified 하지 못했다. 불충분. 불충분하다. 나를 가리키기에는.
이러한 오만함, 그죠? 이 스콘 다음에 이렇게 넣은 거죠. 이러한 오만함이 is likely. 여기서 likely는 또 여기다 to 쓰지 말아라. 이건 부사다. 없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Be likely to 생각하지 말라고 또. Arrogant is the main reason이에요. 그냥 부사니까 없애도 됩니다. 뭘 한? 그 피어스가 live a difficult life. 그죠? 어려운 삶을 살았대요. 그리고 그가 가난 속에서 죽었대요. 74살. 그게 isolated town. 여기서 then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를 말합니다. 그 당시. 그 당시에는 좀 외딴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개발이 됐단 소리겠죠. 자, 이 정도 해놓고 넘어가고. 그러면 여기 그 원문제는 몇 번이 정답이죠? 4번. 그렇죠. 4번이죠. 우수했다. 아니죠. 우수웠다죠. 우수웠다. 우수웠다. 예. 네. 성적이 매우 우수웠다. 매우 우수운 성적을 갖고 계시죠? 우수운 거죠. 우습다. 아, 미안해요. 매우 우습다. 오만할 수 없는. 5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성적표를 가지고 있다. 뭐 이것도 뭐 그냥 표현 몇 개만. 호스트라는 표현. 주체하다. authority란 뜻이 있죠, 여기에. 당국이, 얘네들이 당사자다. 그 다음에 전국에 걸쳐, across. 전국. 전국의 동물보호소이다. 그게 fee를 낮출 수 있다. fee를 낮출 수 있다. 입양. adoption을 늘리려고. debt이 아니라 nob이죠.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팀을 짰다. 팀업 했다. 팀을 짰다. 그 다음에,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참여할 수 있는 곳을 찾으세요. 네가 찾아서 하세요. 여기에서. 뭐, 요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아, 결국에 여기는 매치업 A with B입니다. 이렇게. 가장 핵심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거 하기 위해서 매치업 시키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5문제를 또 풀어야죠. 5문제가 몇 번이에요? 5번. 5번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 이게,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양성군은 여기서 시험 문제를 서술형을 내버릴 때가 있어요. 특히나 도표에서, 도표. 도표하고 내용일치. 근데 내용일치를 낼 만한 곳을 찾아봐도 별로 없는데, 이런 것들이 가득 보여요, 이렇게. Participants will learn how to code build the, 이거 하면서, 이런 거. Using the legend lover check 플랫폼을 사용하여, 뭐뭐 하여, 한글 해석과 분사 구문을 잘 연결해 주시고, 여기 또 나오거든요. 프로블럼 사브를 합니다. 이거 하여. Using their math computer engineer skills.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은 two course completion입니다. competition이 아니고. completion이 이수, 완수죠. 완료. 완전히 이수하다. 그 수강을 하다. 5일 동안. 근데 do not issue입니다. issue a certificate. 우리가 이 이수증을 발부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클라스는 여기 수동 테스트죠. 수동. 좀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registration이 여기 또 수동이죠. 필요된,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예요? 스페이스가 리미트해서. 이것도 수동태네요. 여기도 수동태입니다. 반드시 보내줘야만 합니다. 이메일로. registration. 아까 registration이 영영 뜻으로 뭐였죠?
in roll 한다 그랬죠. 이 roll이 명, 이게 돌돌돌 말아 있는 수속부예요. in roll. 포함시키다예요. 등록이라는 건 in roll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은 funded. 운영되다. 다수동태죠. 이 프로그램은 funded. 운영됩니다. 보조금으로. 보조금. grant. 보조금 영어로 뭐였죠? subsidy. subsidy. 아까 배웠죠? 보조금. subside. 보조하다. 보조금. 그 다음, 여기 further. further detail. 여기는 더라는 뜻이고 멀리라는 것은 farther죠. 이렇게 far. 이건 더 멀리. 나 헛 여기서 헛점을 찔릴까 봐. 헛을 찔릴까 봐 내가 조금 언급을 해 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시험 문제가 이런 데서 나와 버리면 양석호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 가지고 몇 번이 틀렸어요? 3번이요? 네. 일치하는 거구나. 여기 2층 컴퓨터실이죠. 여기 직접 방문 안 되죠. 여기 이수증 뭐 안 되죠. 일치하죠. 개별 활동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일치불일치 문제는 여러분 또 여러분의 또 관성대로 습관대로 풀지 마시고 일치불일치는 요거 좀 해주세요. 이거 표시 좀 하고 푸세요. 보통은 선생님 풀다가 선생님 문제에다가 꼭 이거 쳐요. 그냥 알아도 쳐요. 알아도. 습관이라서 습관. 우리 아까 한 것처럼 교과서 내용 내가 다 외웠으니까 내가 외운 대로 선택지를 풀다가 틀려버린다고요. 내가 외운 내용은 맞는데 그 지문에선 틀리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확인하셔라. 자, 여기는 조금 여러분들 영작을 준비 좀 하셔야 됩니다.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출제한 전례가 있어서 제가 외우란 부분을 좀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한글로 조금 어려운 거. 자, 위에 그래프는 각각 annual income, 각각 respective라는 단어 좀 외워야겠죠. 각각 각자의 관점 이 말이니까 respect가 원래는 되돌아보다 존경하다 관점, 각자의 관점. 선택된 100분이 바로 racial and ethnic이에요. 인종과 여기는 얼굴 색깔이죠. ethnic. ethnic이라는 게 민족이라는 것이 얼굴 색깔 인종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계층 이 median annual income for Asian 중간계층이니까 거기 그 그래프 보면 median이 나올 거예요. 중간계층은 51,288이다. 근데 이것은 more than the respective median annual income of white. 그러면 순서를 보세요. white가 맨 위에, 그 다음에 백인, 블랙, 그 다음에 히스패닉이라는 것은 스페니쉬, 그러니까 그 멕시코나 스페니쉬를 말하잖아요. 이런 종류의 인컴. 그죠? 이것들보다 높다 이랬어요. 아시아의 중간계층은 이 정도의 금액을 갖고 있으면 맞죠? 그러면 각각 얘네들보다 각각 높다. 그러니까 준상층에서는 아시아인이 제일 잘 산다 이 얘기예요. 준상층에서는 이해 가셨어요? 소득의 중상층에서는 아시아인이 제일 많이 번다 돈을. 각각 1, 2, 3. 여기서의 리스펙트를 쓴다는 이유는 무슨 뜻이냐면 얘네들을 합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각과 비교해 볼 때 이 말입니다. 합쳐버리면 훨씬 더 숫자가 커지죠. 합치면 안 돼요. 리스펙티브가 들어가야 돼요. 각각보다 많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한글로 한번 봐볼게요. 잠깐만 2번을 한글로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들이 가끔 이거를 영작으로 내는 이유는 뭐냐면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 영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시아의 중간계층의 연간소득은 이거로 이거로써 백인, 흑인, 히스패닉,
소득의 각각의 연간 소득보다 많았다를 영작 막상 하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는 거고. 왜냐면은 그림을 표현한 영어는 수능에서 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것은 그래픽. 선명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쓰기가 어려워요. 선명하게 표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영작으로 내면 어렵죠, 당연히.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거 꼭 연습하시길 바라요, 서술형으로. 전례가 있으니까. 또한 90% percentile, 90%에 있는 income이 higher, 높았습니다. 아시아의 90% 보시면 아시아인이 13만이 돼버리죠. 13만. Income of the white. White 보다 높습니다. 그죠? 그게 13만 대 11만이죠. 뭐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뭐뭐보다 높습니다. 할 때 우리가 보통은 white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에이시안이 white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에이시안의 뭐가? incomes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은 income 대 income이어야 해요. 그죠? 이제 여기서 틀렸죠? 그 same percentile, 그 90%에서 income of black Hispanic은 비슷하고요. 여기. 여러분, 주어와 동사. 근데 지금 접속사가 없죠?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죠?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동사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동사를 ing 분사로 바꿨는데 주어가, 앞에 주어가 여기 주절의 주어하고 다르죠? 그래서 생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같지 않은 분사 구문을 우리가 서로 주어가 다르다 그래서 독립 분사 구문이라는 표현을 써요. 독립 분사 구문. 그래서 여기가 빙이 되어야 됩니다. 왜? 접속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형태는 뭐 충분히 어법으로 이걸 서술형으로 일단 외워두시면 어법 문제로 나와도 맞출 수 있잖아요. 서술로 나와도 맞출 수 있고. 그러니까 어법 문제만 준비하지 마시고요. Each being more than twice는 틀렸죠. 그냥 each being 여기도 다 틀렸고요. less 이렇게 쓰면 되죠. Each being less than the income of the Asia.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까지를 다 지워버리고 그냥 여기서 less than the income of Asia. In that percentile. 이거 올바르게 고치면 이거죠. 각각의 것들은 아시아인들의 수입보다 적으면서 이 말이죠. 네, 서술형 두 개 제가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와는 contrast 반면에 10% percentile of their income 그죠? income distribution까지를 가야 됩니다. 이게 소득 분배란 소리니까 그들 소득 분배 10%에 있는 아시안들은 earned 이 정도를 그리고 이것은 less than the income of white 백인보다 좋습니다. 아시안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버네요. 이해가셨죠? 요 부분 좀 외웁시다. 히스패닉과 얘네들은 behind에 있다. by 무슨 차이로 even more 예 그죠? by even more 훨씬 이란 표현입니다. 훨씬 뒤에 있었다 by even more 훨씬 10%의 percentile에서 이거를
각각 가지 고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것도 단순 서술형이니까 나중에 복습을 하시는 걸로 보고 변형 문제는 안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12, 13, 14까지 요 세 개 중요하죠. 12, 13, 14. 이제 오늘 그 배운 지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배웠던 그 앞에 지문 두 개하고 12, 13, 14 다 중요하고 아까 이제 뒤에 나오는 19, 18. 19, 18 중요합니다. 19, 18 시험범위 해당하죠? 그죠? 18, 19. 어? 18, 19 해당하지 않아요? 수업 안 한 데들 있어요. 18, 19는 안 했다고요? 굉장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19, 16, 17. 18, 19는 포함되던데? 네, 네, 네. 아마. 18, 19 시험범위 해당하던데? 이거랑 26, 27, 28? 여기도 한번 배워둘 필요가 있는 내용이고 여기도 좋고 여기 다 좋고 여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모의고사를 딱 봐도 이 번호가 핵심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14번이 빈칸인데 여기 뒤로 지문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걸 뺀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습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남겨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수업을 이것만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수업을 안 한 번호가 있어 여기서? 18, 19를 아직 안 했어? 그것만 했어요. 18, 19만 했어요? 12, 13, 14는 안 했어요, 그러면? 했어요. 했어요? 12번은 키워드만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건 가정으로 딱 숫자 딱 돼 있으니까 그냥 예시죠? 예를 든 거니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100명을 인터뷰했어요. 그죠? 그래서 가령 이거에 대해서. 그럼 여기는 의문문이죠. 그들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그리고 38명이 do. 여기서는 like죠. 대동사. 대동사는 뭐 어떤 지문에서든지 시험 문제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we are told죠. 우리는 듣게 됩니다죠. 38%가 좋아한다라고 듣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38%를 의미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Everyone was asked. 질문을 받은 게 아니잖냐. 지금 수동태가 나오는 것들은 일단 나 수동태는 늘 어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얘네들이 가정을 해버리죠. 38% 샘플 좋아한다 라는 것은 It is likely to reflect 뭘 반영한다?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오피니언을 반영한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뭐 문장 삽입으로도 잘 나오고 어휘로도 잘 나오고 그러나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서의 요지문, 주제문을 도치를 써서 강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은 size is crucial.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도치죠. 도치 쉽게 말하면. 도치. 도치 구문이죠. 강조 때문에 그랬다, 강조. 중요한 것은 to this, 뭐가? The size가 이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다, size. 뭐에? 샘플의, 표본의 사이즈가 중요하다. 만약에 두 사람만 한테만 물어봐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좋아해요. 그러면 50%가 좋아한 거냐? 지금 이게 표본의 크기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은 사이즈입니다. 수동태 표현이 워낙 많이 나와서 중요한 거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was asked, 그 다음에 was heard, 꼭 was told. 알겠죠? 그 다음에 도치.
그 다음에 이 evidence 뒤에 that. evidence 뒤에 that. 그러면 evidence를 우리가 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evidence가 evidence를 우리가 보통 추상명사 그래서 50% of people like it 다 완전한 문장의 that은 동격 that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참고로 좀 알아둬야 될 게 퍼센트는 99%도 1보다 적기 때문에 단수 씁니다. 이렇게 S 안 붙여요. 50%로 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안 하고 넘어간 것 중에 예를 들었던 것 중에 요거 이거 대동사 한 번 더 나왔죠? 이것도 잘 봐두세요. 대동사 얘가 말하는 원래 동사는 누구예요? like죠? 대동사 잘 봐두세요. 그러니까 대동사 문제는 대부분이 비동사냐, was냐, 일반 동사냐 요거 물어봐요. 물론 조동사가 나올 때도 있지만. 이 두 사람이 전체 인구를 매치한다라고 보지 않겠죠? 매치란 단어. 그래서 역시 강조표예요. The larger sample. 그러니까 원래는 이 말이죠, 이거. The sample is larger. 이 말이죠. 아, 우리 아까 했죠? 도치된 것은 원래의 단어로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large가 보호입니다, 형용사. The more reliable. 그럼 얘도 어떻게 써요? The Survey is reliable. 요 얘기죠. 근데 likely to be가 있으니까 is likely to be reliabl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거를 보어를 앞으로 빼는 거죠. 그래서 크기가 중요하다. 마지막 문제 문장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자, 조건절 부사절이 붙고 나서 바로 명령문. 만약에 뭐뭐라면 뭐뭐 하세요. 명령문은 동사 원형을 써야 되죠. 만약에 뭐뭐라면 하고 콤마 찍고 명령문 동사 원형 써야 되죠. 그래서 be suspicious. suspicious. 의심스러운. 12번에 해당하는 막강 변형 문제. 변형 문제 꼭 푸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변형 문제는 지금 여기서부터 뒤에서부터 안 보고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꼭 해오십시오. 지금 여기 변형 문제 꼭 풀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 찍어드린 두 개, 지문 두 개. 그것도 꼭 풀어야 됩니다. 변형 문제. 제가 그 뭡니까? 워크북으로 준 변형 문제는 사실상 여러분 순서 삽입, 어법을 위한 단순 작업이고 진짜 변형의 퀄리티가 높은 것들이 내가 준 변형 문제집이에요. 그거 좀 잘 보세요. 알겠죠? 자, 13번 갑니다. 따라서 사이즈가 중요하다. 어휘입니다. 어휘. 이 지문은 순서 잘 보세요. 순서. 순서. 약간 설명문에 가까운 막 컴퓨터 나오고 막 이런 거 읽고 저런 거 나오잖아요. 순서 어떻게 잘 이어지는지 잘 보세요. 순서. 디지털 혁명 순서. 명령문이죠. 컴퓨터 한번 자세히 봐봐. Take a look at close look. 자세히 봐봐. 그러면 너가 알게 될 거야. 그것이 닮았다. 타동사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누구누구와 닮았다 하니까 또 전치사 쓰지 마세요. with 같은 거 쓰지 마. dance는 뭐예요? 얼마만큼 빡빡한가에 대한 뜻이죠? dance. 그죠? 보통은 뭐 이렇게 많이 씁니다. 밀집된 거. 띄엄띄엄. sparse는 띄엄띄엄. 군데군데. 쉽게 말하면 miniature. 아주 빡빡하게 miniature. 이게 줄여놓은 거다.
역시 분사구문. 그것은 즉 이걸 의미하면서, 즉 우리의 move죠. 어디로 향한? ever more compact죠. 그죠? 훨씬 더 compact, 조밀, 빡빡 조밀, interactive, 훨씬 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은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어떤 도시를 상징성, 상징화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뭐가? 바로 컴퓨터 칩을 보시면 이게 이런 상징을 한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랬으면 순서 잘 보셔야겠죠. 순서 A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same이 나왔으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칩스는 또한 바로 증가하고 있다. 힘을 뭐함으로써?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 그죠? 대화, 소통. 소통. 소통이라는 단어는 어차피 인터랙티브에서 나왔어요. 인터랙티브가 어차피 소통이니까. 바로 소통의 경로. 소통의 경로, 패스웨이를 제공해준다. 그럼으로써 힘을 증가시키고, 그렇게 증가시키는 이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으로 하고 여기가 주절이죠. 우리는 direct people to people communication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칩에서 뭔가 전기,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무엇이 붕괴되고 있다? 전통적인, 여기 블루가 부서란 뜻이에요. 여러분, FBI 할 때 이 B가, 얘예요. 연방 조사 부서. 블루. 프렌치예요, 프렌치. 프랑스어인데. 영어로 하면 원래는 디파트먼트, D를 써야 되는데. 그 디파트먼트가 아직도 프렌치로는 B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부서니까 우리가 그거를 관료주의적이라고 해요. 부서로 나눠져 있는 관료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계층이죠. Hierarchy. 계층. 아, 오늘 계층이라는 단어 빼먹었다, 얘들아. Hierarchy 스펠링 외워두세요. 영영뜻 같은 거. 주관식으로 내자 그랬다면 Hierarchy. Hierarchy. 하이어,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썼어요. 발음 나는 대로. 하이어. 하이어. 라. 키. 그죠? 클래시파이 한 거죠. 나눠버린 거죠. 클래스를 나눠버렸죠. 그죠? 내가 오늘 이거 영영도 내가 여기서 살짝 빼먹어버렸네. 그리고 이제 this로 시작하니까 여기를 순서 B로 하겠습니다. 순서 B.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관료주의죠. 관료주의가 무너진 거죠. collapse. 무너지다. 우리 영영도 됐죠. 관료주의가 무너졌다라는 것이 forbid. 이게 막아주면 안 되죠. 커뮤니케이션을 더 활발하게 해줘야 되죠. 더 활발하게 해준다. 더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free가 좀 더 어울리죠.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훨씬 더. far more. 훨씬 더. 그리고 more profound way.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여기서 more는 many죠. many의 비교급이죠. 훨씬 더 많이, 그리고 훨씬 더 깊이 있게. 훨씬 더 많고 깊이 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소통의 수단을 자유롭게 해준다. 그래서 그 소통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에 대한 예시.
예시.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이런 사람은 없었다. 없었다. Few. Few는 없었다라고 해석하죠. Few people travel 하지 않았냐. 100년 전만 해도 이랬었는데. 라는 것은 그런 세대가 100년 전 이런 세대가 없었다. 클래스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요? 연결사 한글로 따져보시면 6번과 5번 사이에는 한글로 연결사. 그러므로? 그러므로? 1번 그러므로, 2번 그러나. 그러나죠. 그러나. 그러나. 결국에는 투데이와 그전 centuries ago를 대조시켰죠. 그러나 했으니까 여기를 순서 C로 할까요? 그러나 오늘날의 some kids, 아기들조차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아이 친구를 가지고 있죠. 이러이러한 친구. Never met. 만나본 적도 없는 친구를 뭘 통해서, 이 via도 알아두세요. through라는 뜻이죠. through. 뭘 통해서? 전치사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대동사. 대동사. 그들이 네이버후드에서 하는 것보다. 알겠죠? 여기서 do는 어떤 동사예요? make란 말은 없고요. have friends가 있죠. make a friends라는 표현도 있고, 여기서는 안 쓰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서 그게 그들이 어떻게 자라난다? 테크놀로지. 어떤 테크놀로지? 바로 상호작용, 상호, 서로서로란 뜻.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용사 이거 있죠? 무추어. 상호간에. 그게 인터예요. 인액티브 하시면 안 된다. 아니 왜냐면 시험장에서 또 막 급한 마음에 막 철자가 눈에 잘 안 보일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높아심에서 하는 말이에요. 알겠죠? 서로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Interactive communication 우리가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것도 빨리 넘어갈게요. 여기도 핵심이 하나입니다. 창의성. 창의성은 뭘 해라?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읽어라. 이 말이 뭐예요? 얘들아, 한 발자국 물러나서 생각해봐라가 뭐예요? 목자가 가까워진다. 이게 쉽게 말하면 자기를 거기서 빼고 남의 생각처럼 해봐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think out of box 있죠? out of box, 틀에서 벗어나서 생각해라가 자기 자신을 빼란 소리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빼라. 자기 자신을 빼라라는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그러니까 하라와 하지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착하게 살라와 나쁘게 살지 마라.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벗어나서 생각해봐라 라는 것을 자신을 벗어나봐 라는 말을 하라로 바꾸면 뭐예요? 자신을 벗어나봐 하니까 뭘로 해봐라 소리예요? 남으로 살아봐. 다른 사람으로 생각해봐. 이 얘기예요. 같은 얘기죠. 말장난이죠. 말장난. 자신을 벗어나 자신으로 생각하지 마. 자신을 벗어나봐. 이 말은 남처럼 생각해봐. 이 얘기니까요. 그래서 핑크한 정답이 몇 번이에요? 2번. 남처럼 생각해봐. 자기,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단어로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Someone else의 마인드로 생각해라.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해라. 그 말은 뭐예요? 네 생각을 버려봐라. 그러니까 remove라는 단어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선택지가 정답이 remove from a problem. 자기 자신을 imagine yourself로 remove예요. imagine 그러면 목적어 너 자신이 어떻게 되어야겠어요? 네 자신이 포함되면 큰일 나죠. 포함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제거. 제거. 자기 자신을 제거하고 생각하세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다? 타인의 마음. 이 말이에요. 너의 자신을
타인의 마음. 그럼 어차피 같은 말이야. 이 글의 핵심은 이거죠. 알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는 말을 you로 바꾼 거고, 그 you가 결국 다른 사람이라는 게 결국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행위.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stranger. 이해하셨어요? 다른 사람으로서 네가 어떻게 handle, 여기서는 deal, 다루다죠. 어떻게 처리할, 해결할 것이냐. 자, 여기서 서술형 하나 제가 제안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못했었을 것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되게 어려워요.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못했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영작으로 하면 뭐예요? 가정법이에요? 직설법이에요? 가정법이죠. 근데 if를 쓸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제가. 가정법의 핵심은 if예요, 조동사예요? 조동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if 잘 안 써도 돼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요거 조동사 하나로 가정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들? Would be unrealistic. 실현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졌을 것들. 그러한 생각들. 근데 부사로 뭐? 그렇지 않았더라면. 부사. 부사,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저건 접속사 아닙니다. if를 써버리면 안 돼요, 저거는. unless하고 달라요. unless하고 해석은 똑같은데 문법적 기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건 부사예요. 그냥 없어도 상관없어요. 부사니까. 근데 뜻은 unless하고 똑같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렇지 않았더라면 would, 뭐뭐 했을지도 모를. 가정의 뜻이다. Would be unrealistic. 그러니까 원래는 realistic. 쉽게 말하면 실현됐다는 소리예요? 안 됐다는 소리예요? 실제로는 실현됐다는 소리예요? 안 됐다는 소리예요? 안 됐다는 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바보라고. un이잖아. unrealistic. 비현실적이었을지도 모를. 그러니까 현실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실현이 됐잖아. 그러니까 실현이 됐는데 만약에 안 했더라면 현실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뜻이라고. 이씨 오가 그래서 가정법 했잖아 우리. 가정법 봐봐. 비현실적이 됐을 수도 있을. 그렇지 않았다라면. 그렇지 않았으면 비현실적이었을 수도 있는 이라는 말은 현실에서는 실제로는 실현이 됐다 안 됐다? 실제로는 그렇게 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실현됐다 이 말이잖아. 이해 갔어요? 사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현이 됐다를 가정법으로 쓰면 뭐라고요? Otherwise. 그렇지 않았다라면 would be unrealistic 이라고. 알겠어요? 이거 영작 외우세요. 아니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우가를 하시려면 교과서 오우가를 하려면 이건 어차피 해야 될 일이에요. 가정법과 직설법 어차피 이해해야 됩니다. 다만 이 otherwise 부사를 쓰고 if절 없이 조동사만 쓰는 가정법의 형태를 외우시란 말이에요. 이건 알아야 되니까. 알겠어? 그럴지도 몰랐던 생각들을, 그런 생각들을 가능케 해준다고요. 알겠나?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가 주어입니다. 또 이상한 또 관계, 또 접속사 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얘는 그냥 그러한 생각의 과정들이 가능케 해줍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급하면 갑자기 막 이 대시 접속사로 보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철저하게 복습을 좀 해봐라. 또한 우리의 생각을, 그죠?
제한시켰을. 그러니까 제한을 했다 해요, 안 했다 해요? 한 번 더 물어볼게. 그럼 실제로는 제한됐단 소리야, 안 됐단 소리야? 제한이 안 됐다. 제한되지 않고, 우리가 제한을 받지 않고 뭔가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가정법이기 때문에 여기는 내용보다는 이 문장의 가치가 좀 더 높네요. 그러다 보니 결국 당신이 이런 식으로는 안 할 거죠. 그죠? 당신이 안 했을. 그죠? 하지만 누군가는 했을. 여기서 스트레인저는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말했던 이 스트레인저죠. 좋은 거죠. Someone else죠.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거. 이건 지금 창의적 또는 뭐 새로운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됩니다. 혁신 뭐 이런 걸로 보셔야 됩니다. 좋은 쪽 개념의 스트레인저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고정관념으로 보셔야 돼요. 너 자신, in your way. 이거는 조금 고정관념으로 보셔야 되고요. 좀 old로 보셔야 되고요. 좀 구태연한 이런 걸로 보셔야 돼요. 좀 구식. obsolete. 이런 구식 있죠, 구식. 구식. obsolete. 뭔가 좀 옛날식. 이런 걸 떠나서 새로운 창의적인 것.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imagine. 이것도 동명사죠. makes. 자, 가목적어 나왔다, 얘들아. 가목적어. makes it possible. 이거 조심해. 이거 보호다. 부사 못 써요. 그러니까 진짜 목적어는 여기잖아요. 진짜 목적어. 얘들아, 진짜 목적어가 동사다? 진짜 목적어가 동사면 뭘로 바꿔야 돼? 진성아? 진성아? 진짜 목적어가 동사면 뭘로 바꿔야 돼? 동사요. 응, 동사가 왔어. 그럼 목적어의 자리니까 뭘로 바꿔야 돼? 명사로 바꿨지? 그래, 투부정사로 바꿨어. 그럼 그 투부정사는 명사야, 동사야? 목적어 자리에 동사가 왔어.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넣으려면 명사로 바꿨어. 그럼 명사로 바꿨다고 해서 얘가 명사야, 동사야? 동사죠? 그러니까 누구를 표현할 수 있어요? 목적어지만 뭘 표현할 수 있어요? 의미상의 주어가 쓸 수 있죠. 네가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이렇게 형태가 복잡한 것들은 아니 어법으로 나오면 맞출 수 있으니까 서술로 일단 서술형 대비를 해두세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점수가 깎이겠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7번 문장을 만약에 영작으로 풀이해봐. 여기 한번 봐봐, 해석으로. 여기서 네가 주어동사 한번 나눠봐. 낯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상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나와버려요. 이렇게. 그럼 이게 for you야.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보다 더 급진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 이게 to 부정사, to think란 말이야. 이게 진목적어예요. 진짜 목적어. 이게 얼마나 어렵냐고. 이 7번 문장을 영작으로 내면 지금 벌써 주어가 한 3개 나와요. 진짜 주어, imagining이 진짜 주어, 상상하는 것은 의미상의 주어, 그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거기다 가목적어도 적어야 되고 진짜 목적어도 적어야 되고 거기에 의미상의 주어까지 붙여야 되니까 어려워요. 영작이 한글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것은 주어가 여기 또 나오잖아요. 스트레인저가 아마도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상상하는 것. 다른 사람이 행동할 것 같은 방식. 여기서는 이제 way가 있어야 되죠. 그러한 방식을 상상해내는 것은 가능케 합니다.
뭐가? It possible. 여기까지가 완전한 문장이고 당신이 이거 하는 것이 목적어죠. 당신이 think of more 급진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생각 누구보다 너가 아마 기존에 used to 이건 과거죠. 이거 과거다 얘들아. used to 여기 뒤에 뭐예요? used to 다음에 think가 빠진 거죠. 네가 평소에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곤 했었던 것보다는 알겠어요? 이거 내용이 어려우니까 더 잘하게 해줄 것이다. 왜냐면 It is not you. 당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 Acting them out. 그들을 실행하는 것이 당신이 아니니까 훨씬 더 급진적인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한 이것도 imaginable 하지마. imaginable 뜻이 뭐야? 상상력이 있는 이에요. imaginative는 상상력이 풍부한이고 imaginary는 상상 속의고 형태가 비슷하니까 조심하세요. 여기서 imaginative 그죠? 상상력이 풍부한 생각들이고 급진적인 생각들을 해낼 수 있다. 누가? For you. 네가. 알겠어요? 야, 여기서 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서술형 대비하시라고. 그리고 여기서는 저기 뭐야 그 서술형은 아니더라도 뭡니까? 어법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봐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변형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변형 문제 여러분 반드시 지금 여기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푸세요. 우리 오늘 여기서 공부하다 갈 거죠? 여기서요? 여기서 해도 되고요. 옆에 가셔도 되고요. 어디서 할래요? 스터디 카페에서 할래요? 여기서 할래요? 스터디 카페에서 하고 있으면 내가 뒤로 몰래 가서 자는지 안 자는지 자면은 뒤통수로 후로 갈길 겁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어. 오늘은 여러분의 의지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와 그 몸 컨디션이 따로 놀잖아요. 나는 분명히 해야 될 건 내가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죠? 좀 자제력이라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통제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못 하는데 제가 해드릴게요. 내가 통제를 좀 해줄 테니까 억지로라도 좀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나면 훨씬 마음이 편해요. 아쉬움이 덜 남잖아.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시험장에서 모르는 건 틀리세요. 어떻게 모르는 걸 맞춰. 아니 찍어서 운 좋으면 맞출 수도 있지만 그건 운이고 운. 내 인생을 운에다 맡길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오늘 한 거, 내가 배운 거, 내가 자료로 받은 거, 내가 들었던 거는 다 맞추자. 그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배웠던 거 복습하고 한번 오늘 공부했던 거 문제 풀어보고 이런 쪽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니까 제가 좀 통계를 좀 해드릴 테니까 옆방에 그 스터디 카페 가셔서 피곤하시겠지만 기숙사 복귀하기 전까지 계속 공부하고 제가 뒤로 가서 딴짓하거나 졸면 뒤통수를 후려 갈겨서 나도 최대한 많이 끝내면 확실히 화요일날 여러분들이 정리할게 눈에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화요일날 시험 끝나고 수학시험 끝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막 몸이 피곤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죠? 오늘 좀 최대한 많이 끝내봅시다. 1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안 나온 학생들 여러분들 시험장 시험 때 되면 또 이제 곧 기말고사니까 아 자 그리고 오늘 이번에 시험 끝나고 나면 그 주말에 바로 시험지 들고 복귀하세요. 우리 그 9월 모의고사 봐야 됩니다. 선생님 토요일에 못 가요. 왜요? 그 입학설명회 때문에. 아 어디에 입학설명? 양서고. 어디? 저 학생이라서 양서고 입학설명회 때 그거 해야 돼요. 입학설명회? 신규생, 아니, 그, 신입생들 내년? 네.
중성들. 오, 네가 가서 오세요 하는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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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서고의 얼굴 모델. 오. 그런 위치에 있었구나, 우리 다련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 시험지 다 일단 갖고 오세요. 갖고 다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그날은 이제 시험 문제 가볍게 맞춰보고 일요일 날 저희가 9월 모의고사를 좀 풀어봐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공부했는데 나의 영어의 끝은 어딘가.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한번 등급을 한번 매겨보자. 그러니까 내가 전국이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바라고 있는 영어의 수준에 내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좀 보라는 소리지. 내가 막 니네들 알잖아요, 내 마음. 알죠? 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좀 봐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거를 내신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올해 9월 모의고예요. 모르죠, 그거는. 올해 건 하면 안 돼요. 왜요? 이번에 했어요, 그래서. 몇 학년 거? 예. 내가 1학년 거 본다고 그랬니? 나는 1학년 모의고사 안 해, 얘들아. 니네들한테. 그 학교에서 해, 네가 해, 그냥 1학년 거. 니네들 1학년 거 모의고사 나의 도움이 필요해? 니야, 니네들 이 수능특강에 나와있는 이 지문이 1학년 모의고사야? 니가 지금 1학년 모의고사 준비하고 있어요? 진짜 1학년 준비하고 있어요? 난 1학년 거 안 해, 얘들아. 1학년 거 언제 하냐면 중3들이 우리 저기 많이 했지. 우리 저기 뭐야, 범주는 중3들이 선생님 이번 겨울에 이제 와요. 12월 달에. 그러면 걔네들 3월 달까지 1학년 모의고사 풀어요. 그때가 끝이에요. 이론상 그러는데 실제로 끝내고 온 애들은 전국에 1%도 안 돼요. 중3들이 고3 거를 끝내고 오는 친구들은 1%도 안 돼요. 실제로 수능 문제를 5억 2년치를 다 풀고 오는 애들은 없어요. 아니 한 개 정도 풀어보고 저 고3 거 풀어봤어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그거를 끝낸다고 치면 5억 2년은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세 번씩 1년에 세 개씩 5, 3, 15, 15개는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풀고 오는 애 없어요. 범주 너 중3 때 선생님 만났을 때 고3포 풀어본 적 있었어? 그 전까지? 한 개 정도 풀어봤어? 아예 안 풀어봤어? 그러면 처음 풀어본 거야? 만나고 나서? 선생님 만나고 나서? 그럼 그 전에는 몇 학년 거 풀어봤어? 1학년 때 5일 모의고사를 봤어. 대박이다. 근데 빨리는 시작했는데 연속성은 떨어졌구나. 안 했구나. 저희는 고3 거 봐요. 가끔 고2 거 봐요, 다련아. 가끔 고2 거 보고. 고2 거 중에 좋은 거 있으면 고2 거 보고. 고2, 9월 정도는 틀만 해요. 9월, 11월은. 화이팅. 화이팅. 자. 이제 18번을, 이게 이제 그 되게 중요한 그 선생님, 너희 학교 선생님들도 이거 강조했다면서. 프레젠테이션이 의미하는 바. 프레젠테이션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 다음에 이 merit. 이 merit이 원래는 장점, 그러니까 덕목이란 뜻이 있죠. 장점이란 뜻이 있죠. 장점, merit. 장점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해석을 뭘로 해야 되냐면 약간 appreciation으로 여기는 해석이 돼 있어요. 약간 appreciation 진가로 돼 있어요. 진가. 그러면 이건 진짜고 이건 표현이에요. 그럼 이 표현이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할게요. 네가 이게 네 실력이야. 그리고 이게 네 성적이야. 그러면 늘 실력만큼 성적이 나오나? 네. 오, 다행이네요. 실제 실력과 성적이 다를 때도 있죠. 와, 쟤 영어 진짜 잘하는데 성적은 잘 안 나와.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고.
영어는 겁나게 못하는데 성적은 잘 나와.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얘를 잘못 들었잖아, 그러면. 자, 여기서 뭐가 더 중요하답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상적인 세상 속에서는 all arguments, 모든 주장들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메리트에 의해서 이상적 세계에서는 실제 내 실력으로 승부 본다 이 얘기예요. 야, 금수저, 은수저 이런 거 없어. 실제 실력으로 다 네 세상을 결정되는 거야 라고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했는데 내가 예시를 너무 가슴 아프게 들었나? 네 실력과 성적은 나오게 돼 있어.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 표현이니까 약간 말빨 같은 거예요. 말빨 같은 거. 실제 실력하고 상관없는 말빨.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네가 실제로 알고 있는 막 지식 이런 거고, 이건 막 진짜 말빨이에요. 아는 것은 별로 없으면서 막 말빨만 좋아. 현실 세계에서는 이래야 되지만 우리는 이상적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말은 결국에 뭐라는 소리예요? 진가와 표현은 결국에는 말빨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먼저지 않냐?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마음과 외모?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마?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아니, 눈에 먼저 보이는 게 외모인데 어떡해? 내가 네 마음을 보자마자, 만나자마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There is no getaway죠. 벗어날 길이 없대요. From the fact. 요거 표현 외워두세요. 이 팩트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It is true. 이 말이에요, 그냥.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대디아가 사실입니다를 이 팩트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다. 이렇게 좀 강조한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강조하려고 쓴 겁니다. 뭐라는 것? 표현이라는 것. 표현이라는 것이 결국엔 뭐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한번 딱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 바뀐 거니까 무조건 이 표현, 예의가 중요하다. 프리젠트가 더 중요하다는 게 이게 이걸 요지인 것은 뭐 금방 알겠죠. 여기서 여기로 넘어온 거 알겠죠, 이렇게. 그럼 된 겁니다, 여기는. 다만 동의어를 뭘로 쓸 것이냐. 자, 이제 광고로 썼습니다. 광고는 결국에 뭐를 기반으로 두고 있어요? 그렇죠. persuading. 당신이 물건을 사도록 설득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가 강조될 수밖에 없어? 표현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would not otherwise. 야, 한 번 더 나왔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사지 않았을. 영어로 어떻게? would not otherwise buy. 그러면 실제로는 샀다 안 샀다? 네가 산 그 물건을 사도록 설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샀는데 광고를 안 했으면 안 샀을 거 아니냐 라고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otherwise, 그러지 않았더라면 would, 조동사 would not buy예요. 사지 않았을, 그 물건을 사게끔 설득하는 데 기반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광고다. 그래서 즉 뭐를 강조한 거다? 표현을 강조한 거다. 그 물건의 진가는 사실상 네가 사고 싶지 않은데 그 표현, 마케팅 때문에 산 거 아니냐 이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도 역시 서술로 조금 알아두세요. 어차피 교과서 5과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죠? 교과서 5과랑 연관이 돼 있으니까 가정법으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most advertising, 대다수의 광고들은 바로 뭐의 성공이다? 자, 여러분들 이 스피를 모른다고 쳐보자. 얘들아, 여기 한번 봐봐. 네가 이 스피를 몰라. over, 여기서는 뭣뭣의 대안이니까. substance는 물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스피는 네가 모르겠어. 근데 이 글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누구의 승리여야 해? 자, 스피니 뭐겠어? 누구를 대체한 말이겠어?
광고. 그러니까 광고죠. 표현. 스피니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피니 밑에 나와 있잖아요. 의견 제시. 그러니까 이거를 의견 제시의 성공이다, 승리다 하지 말고 이 의견 제시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다? 그냥 표현이에요. 여기 나온 표현이에요. 표현. 그래서 동의어를 이해하는 게 지문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한글로 바꾼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바꾼 한국어가 뭘 의미하느냐. 여기서는 의견 제시가 결국에는 프레젠테이션의 동의어로 쓰인 겁니다. 알겠지요? 그 여기서의 사물은 상품을 말하겠죠. 상품. 그 상품에 대한, 그죠? 그 상품에 대한 의견 제시가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거의 대상이라는 이 글의 요지가 아니죠. 이게 쉽게 말하면 말꼬리. 그랬습니 다람쥐. 광고가 이렇습니 다람쥐. 광고는 아이들을 주요 타겟으로 잡고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무관한 문장, 쉽게 말하면 저기 같은 거, 우리 그 매력적인 오답, 이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 요령과 매우 흡사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마지막 어법이 조금 중요한데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잘 속아요. 뭐를 잘 속냐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argument, 그죠? 자기 논쟁에서 이겼습니다. 뭘 기반으로? bad ground. 여기서 ground는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bad ground는 누구예요? 아, 그죠. knowledge인데. 그렇지. 이걸로 보라고, 이걸로. 아니, 모든 지문은 다 이걸로 이해하라니까, 이제. 한번 끝났잖아요. 유지가 나와버렸는데. 그럼 여기서는 진가예요, 진가. 메리트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실체입니다, 실체. 마음. 그러니까 실력은 없어. 근데도 이겨. 그러니까 뭘 기반으로 했겠어? 말발을 기반으로 했겠지. 그러니까 뭘로? Because they have made a point. Made a point가 결국엔 누구의 동의어예요? 그래. 그게 동의어 싸움이야, 얘들아. 여러분들, 그, 고3,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 대비는 저렇게 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지금 알려준 이 방법들을 읽지 않으면, 한글 해석 다 해놓고 뭔 말인지 몰라요. 해석을 해도 뭔 말인지 모른다고 하는 애들은 전부 다 이걸 못하니까 그래요. 내 수업을 받아야 돼, 그런 애들은. 해석을 지가 다 해놓고도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왜? 요지하고 이렇게 동의어를 이어가는 그렇게 읽어야지만 이해가 가요. 진짜 어려워요, 고3 거는. 왜? 설명이 다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추론해서 읽어야 돼요. 즉, 진가는 실체는 별로 없으면서 argument는 이겼어. 그럼 결국엔 무슨 빨이야? 말빨이야. 표현빨. 근데 이게 이 글의 요지지. 그러니까 그게 이 글의 요지의 예시로 나온 거죠. 근데 여기 내 말은 뭐냐면, 여기 어법을 조금만 잘 보세요. 우리가 make라는 동사가 나오면 일단 다 뭘로 생각하니까?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잘못하면 이거를 여러분들 뭐 made their point good 뭐 이런 식으로 써버릴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여기서는 지금 모형식으로 쓴 게 아니라 그들의 포인트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냥 동사 목적어 끝. 이겁니다. 그리고 그게 똑같은 게 밑에 또 나와요, 이렇게. Make their case attractive. 조심해라. 그들의 케이스를 attractive 하게 만들다가 아니라 잘 만들었습니다. 그냥 부사예요. 단순 부사인데 이제 우리가 오형식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간혹 그럴 때가 있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attractive는 설득력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Make their, 그래서 여기서 동의어는 made their point, made their case가 다른 말로 고치면 present다.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good point, 지식은 지금까지 실력은 좋은데
실력은 좋은데 주장 설득에서 져. 왜 그랬겠어? 말빨이 없으니까. 알겠어요? 태우야, 오케이? 오케이. 이게 18번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9번 보시면 이건 진짜 안 어려워요. 진짜 안 어려운데 그래도 역시 핵심은 알아야 돼요. 중국이 그렇게 큰 변방 국가들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통제가 가능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다? 랭귀지가 어땠기 때문이다? 라이팅. 그렇죠. 라이팅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스피킹만으로만 의존하고 그랬으면은 이 각각의 변방 국가들 다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얘네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쓸 수가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는 통일된, 왜? 언어가 그러니까 스포크는 전부 다 달랐어요. 구어는, 구어체는 너무 다양, 너무 많아, 다 달라.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통일된 라이팅이 있었다. 가 이거의 요지예요. 통일된 라이팅이 있었다. 그래서 이 통일된 라이팅에 의해서 이 큰 나라가 전부 다 컨트롤, 통제가 가능했다라는 게 이거 요지입니다. 아셨죠? 이게 요지예요. 자, 그래서 그 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부터 출발하는지 보세요. 자, to illustrate. 자,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장점과 단점인데, 여기서는 단점은 안 나오고 장점만 나와요. 자, 아이커 그래픽이니까, 여러분, 아이커는 형상화죠? 그래픽은 자세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여주는 글자, 이런 거? 그림으로, 표시, 설명이죠, 이런 그래픽. 그림 설명하는 이 라이팅 시스템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선 거의 장점만 나와요. 단점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쉽게 말하면, 달체록이라서 그래요. 단점은 이 밑에 있었을 텐데. 아마 글을 띄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은 이 Chinese script. 아까 여기서 말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영영 뜻에서 원래 script가 대본이잖아요. 근데 문자라는 말로도 쓰였죠. 아까 이걸 문자로 해석했죠. 우리가 영영 뜻에서. 영영 뜻에서 script로 선생님이 안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문자에서 좋은 예시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러면 중국 문자가 바로 라지 넘버죠. 3,000개에서 4,000개가 있대요.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 학자들한테는 5만 개가 있대요. 5만. 우리가 천자문이라고 하잖아요, 천자문. 근데 3,000에서 4,000이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알파벳은 겨우 26개밖에 없는데. 알파벳은 26개인데. 근데 조금 다르죠. 여기는 3,000개, 4,000개지만 사실상 그 어원이 같으면, 물론 라틴어도 그래요. 라틴어도 26개의 알파벳밖에 없지만 전 세계에서 어휘량이 제일 많잖아요. 영어가. 알파벳이라는 게. 그 알파벳의 조합으로 엄청난 단어들을 만들어냈으니까. 어쨌든 간에, 뭐 그거는 여기 내용하고 상관없으니까 우린 건너뜁시다. 그렇다면 차이니스 스크립트가 왜 이렇게 성공했느냐? 이렇게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공했냐? Lasting. 엄청나게 지속되었죠. Apart from comparative few minor remodeling. 예화는 이거 외에 약간의 수정. 약간의 그 minor. 아주 그 뭡니까? 작은 수정을 제외한 나머지로 왜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지속할 수 있었느냐? 4000년 동안. 그리고 이게 이거의 요지가 되겠네요, 결국에. Simply because, 뭐 때문이다? 이게 이거의 요지겠죠? Concept이라는 것은 개념을 나타내는 거니까. Concept script, Chinese. 그죠? 표의, 의미를 담고 있죠? 의미. 의미를 담고 있는 글자로서, 그죠? Does not depend. 이게 핵심이죠. 스포큰 랭귀지에 의존하지 않았다. 즉, 이것이 it,
이게 이제 차이니즈죠. 이 차이니즈를 뭘로 만들었다? 아이디어. 이게 이거는 여러분들 목적어 목적보호죠. 이렇게 이게 수단이 되었다. 누구의 수단? 소통의 수단. 어디에? 그 제국. 근데 여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관계대명사의 소유격은 그죠? 뒤에 불안한 문장이에요? 완전한 문장이에요? People spoke a large number of different dialects.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지만 완전한 문장, 불안한 문장? 불안한 문장이에요. 불안전한 문장이에요. 그럼 어디가 불안하세요? 여기가 없죠. 여기가 내가 늘 말하는 누구 엄마? 누구 엄마? 그냥 엄마 하면 안 돼. 누구 엄마라고 해야지 내가 알지. 그냥 엄마 오셨다 하면 몰라. 누구 엄마 오셨다 이래야지 알아. 쉽게 말하면 소유격은 여기가 빠진 거죠. 여기서는, 여기는 국민이죠. 여기는 민족. 사람들, 민족, 국민. 그 제국의 사람들이 spoke, 여기 이렇게. 엄청나게 다른 방언들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성공할 수 있었다. 아주 이상적 수단이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were ruled by the same center. 여기는 뭐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때는 왕국 같은 거죠, 왕국. 같은 정부에 의해서 통제가 다 된 거예요. 이게 이 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이제 마지막 맨 마지막 거. 마지막 거는 좀 섬뜩한데. 마지막 거는 이렇게 뭐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뭐 주제나 요지나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이야기예요, 이야기. 옛날 옛적에 이렇게 살았더래요 하고 끝나요. 근데 내용은 조금 알고 갑시다. 내용은. 근데 다 했다, 얘들아. 이거 내용 아시죠? 여자가 죽어서 이거 이렇게 했다. 그럼 내가 내용 설명은 안 할게요. 그냥 나올 만한 거? 뭐뭐로부터. 이거 아까 어텐다고 비슷해요. 수술로부터 살아남다. 그러니까 또 애들 머릿속에 또 뭐부터. Survive from 이런다고 또. 이거 타동사야. 이거 타동사라고. 알겠어요? 그냥 survive. 알겠어요? An operation. 수술로부터 살아남다. 이렇게 해요. 그럴 찬스. 그죠? 그럴, 여기서 찬스는 가능성이죠. 그 가능성이 겨우 2%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예술적 재능, artistry. 그래서 이런 6개월 동안, 듀얼 있어야겠죠? 6개월 동안 그녀는 eagerly 하게 했다. 부사. eager, 열정적으로, 열심히. 그래서 수동태. 여러분들 이 all 이 사물을 나타내면 사물 주어일 때는 전부 다 이렇게 단수 씁니다. 단수 취급해요. all. 이게 주어죠. all of 복수명사. 이렇게 되면 주어는 얘죠. 이것들의 모든 것. 근데 all이 주어면 what을 씁니다. 그럼 all the people인가? 거긴 people이 주어죠. all. 이때는 형용사잖아요. all of the people을 쓰면은 여기가 명사잖아요. 그럼 사람일 때는 are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사람, 참. 여기는 단수. except는, except one piece. 그죠? except는 전치사인 거 아시죠? all of her pictures, 여기가 주어입니다. 그녀의 사진. 딱 한 장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또 동사. 전부 다 팔렸다. 조동사. 그리고 여기에 우리 아까 공부한, will, 유언장.
도네이트 하겠다. 그리고 in 위치를 쓰죠. 거기서 in the will이니까 그 유언장에서 그녀는 모든 재산을 기부하겠다. 누구에게? Those people입니다. Those people who are in need입니다. 가난한. Those people who are in need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나서 죽었죠. 그래서 fatal, 치명적인, deadly죠. 이거 형용사죠, 다. 그러면 그녀의 수술이 치명적이었다는 것은 결국엔 죽었다 이 얘기예요. 뭐 내용상으로 다 아실 거고 C번으로 조금 넘어가 볼까요? C 두 번째 거로 furthermore 더군다나 이제 고마워서 인사를 하러 갔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수동태로 돼 있죠. 그가 받았죠. 그죠? 수동태. 수동태 다음에 이렇게 목적어가 붙어 있는 거 원래 목적어가 두 개인 동사였던 거죠. 사형식. 그 이름을 받았다. Are given. 주었다 아니야. 받았다. 그리고 그는 도착하였다. 이제 이런 표현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주어, 동사, 띄고, being. 이거, 이거, 인체로. 뭐뭐이면서. 그냥 분사구문이죠. 눈에 띄지 않은 상태로 도착하였다. 그러면 알려지지 않다. 어나운스는 알리다니까. 알려지지 않은 채로 도착했죠. 그리고 embrace. 깨어났죠. 포옹하다. 아, 그 다음에 B번으로 내려가서 이게 처음 읽을 때나 조금 감동이지 뭐 두 번째, 세 번째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She ran upstairs and pulled out. 그녀가 그린 마지막 그림. 린다가 그린.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위로 올라가서 그림을 꺼낸 것은 과거고요. 그림을 그린 것은 언제예요? 이게 대과거. 시제 맞춘 거죠, 이렇게. 이해하세요? 사건의 순서. 선생님이 대과거는 순서라고 그랬습니다. 시제가 아니라. 대과거는 순서, 사건 순서를 말한다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It was portrayed. Portrayed. 초상화. A world. 아까 그, 했죠? 이상형. 여기서의 버추리는 거의라고 해석합니다. 이 버추는 우리가 가상, 버추, 거의, 가상이란 뜻이죠. 가상은 거의 진짜랑 다름없죠. 그죠? 거의. 거의 identical은 same이란 뜻이죠. 똑같았다. 이거 외우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 범위가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선생님하고 지금 이제 지금부터 내가 나눠준 자료 변형 문제 반드시 여러분들 내용을 워크북으로 워크북을 간단하게 하세요. 너무 복잡하면 단계 세 단계 중에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간단하게 하고 빨리 변형 문제 풀고 알겠죠? 빨리 좀 속도 있게 하겠습니다. 시작. 좀 쉬었다가.